안녕하세요. 로사리아 김입니다. 쌀뜨물 발효액을 10통 오늘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 놓고 나니 뿌듯하네요. 어제 이웃에서 한통 달라고 해서 한통 3,000원 받고 팔았고요. 또 다른 이웃이 보더니 또 하나 달라고 해서 내일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제쓸게 없어서요. 이제 새로 만들었답니다. 쌀뜨물 발효액은 제가 이제 쌀을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엿기름을 대신 사용했습니다. 엿기름을 불려서 그물에다가 설탕, 소금, 이엠을 넣고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놨는데요. 좀 감회가 새롭네요. 한 10년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SBS나 뭐 몇몇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왔었는데요. 제가 대인 공포증이 좀 있어요.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방송을 못했죠. 부끄럽기도 하고요.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쌀뜨물 발효액을 그러니까 알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쌀뜨물 발효액은 그 사용법은요. 우선 그 천배 희석해서 식물에 줘보세요. 엄청나게 식물이 잘 자라요. 놀라워요. 그리고 설거지할 때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설거지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약하다 싶으면 쌀뜨물 발효액 9에 일반 세제 하나 정도 넣어서 섞어 쓰시면 되고요. 빨래할 때는 1대1 혹은 뭐한 1대3 정도 발효액을 좀더 많이 넣죠, 세제보다. 이렇게 하면 빨래가 뽀송뽀송해진답니다. 제 생활의 이제 일부가 되어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쌀뜨물 발효액입니다.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